원도심 4개 구의 선거구 제조 정원이도 점차 뜨거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구와 동구, 영도구, 서구 총 3개의 선거구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 원도심의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필수 불가결인 상황 속에서 과연 그 방법론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결정한 하한 인구수에 미달되는 구는 인구수 13만 1천여 명인 영도구와 11만 7천여 명인 서구로 이번 재조정의 핵심입니다. 지배적인 의견은 인구가 미달되는 영도와 서구를 합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리상 두 구 사이에 중구가 끼어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되어 있는 중구 동구를 분리해 중구를 영도구나 서구에 합쳐 새로운 선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한 인구수에 크게 미달하는 동구가 어떤 구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일명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에 국회의 입김은 없도록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현재 중동구의 정의와 국회의장이 영도구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이 있는 만큼 두 정치 거물로 인한 지역 세계 차이도 이번 선거구 재조정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